안녕하세요. 장대원 독서대학의 장대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의 프로그래밍으로 디자인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독자적으로 사고하기보다는 의존적으로 사고하는 방식, 그 태도가 우리의 몸에 배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핵심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독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존재 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행동 그 이전에 그 행동을 가능하게 했던 생각, 사고의 과정이 있습니다. 사고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수용이 있고요. 논리적인 그 무언가가 함께 따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독자적으로 사고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너무 의존적입니다. 신앙적인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의존적인 그리스도인을 양성해 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의존적인 그리스도인은 오늘날 교회 교육,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는 좋은 크리스찬,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아멘을 해야지 거기에 질문, 의문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믿음 없음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의존적인 사람, 순응적인 사람, 그냥 믿고 따르는 사람, 여러분 말은 좋지만 발전과 변화, 성숙은 항상 의존적이고 따르고 순응하는 데 있지 않고요. 때로는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발전과 변화와 성숙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언택트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코로나19의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사회에 갑자기 밀어닥친 이 컨택트를 넘어 언컨택트의 이 상황은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잠시 잠깐 왔다 가는 변화가 아니라 삶의 어떤 그 근본 체질을 바꿔놓는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존적인 사고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그는 그 의존적인 삶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의결권을 많이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도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기회를 주라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의결권을 남에게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의존적일 때가 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교사에게 의존적이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린 신앙 그 시절에는 목사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의존적이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와 성숙은 뭡니까? 의존적인 존재에서 독자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본토 직접 아비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본토 친척 아비집에 머무르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모습을 세상 쪽으로 바라봤을 때 여러분 그것은 그냥 성장과 변화하지 않음이 아니라 퇴보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와 이야기는 담론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거시적인 큰 그림을 그려나갈 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문제 상황 속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나 자신이 주도적이어야 합니다. 나 스스로 사고하는, 주도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독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갈 때, 독자적으로 사고하는 그 습관이 여러분에게 준비될 때 여러분은 미래 사회에 어떤 변화가 불어닥치더라도, 지금 코로나19 그 이상의 위험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점을 제시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독서와 글쓰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독서와 글쓰기가 세상에서 가장 유일무이한 어떠한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독서와 글쓰기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독자적인 사고하는 능력을 세워주는 마중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독서와 글쓰기 이외에 우리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그 수준의 질을 점점 높여가는,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진보를 이루는 그 무엇을 여러분 저에게 제시한다면 저는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도 홀로 있음으로 나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독자적으로 신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배움의 과정 속에 우리의 독자적인 사고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변화와 성숙을 가로막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변화하고 성숙하기 원하십니다. 본토 직접 아비집을 떠나서 우리가 그 일가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독서와 글쓰기를 그저 세상적인 어떠한 변화와 성숙을 추구하는 어떤 성공을 위해 하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글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최고의 마중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와 쓰기, 그것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도 최선의 최고의 방법이요 도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독자적으로 사고하십시오. 의존적인 데서 벗어나십시오. 의존적인 단계는 우리의 삶의 과정이어야 됩니다. 머물 수 있는 안식처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로 하여금 여러분 부모를 의존적인 상태에서 머물 때에 그들에게 독자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역량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교회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오늘 사회생활 속에서도 오늘 우리의 목표는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때라야 우리는 바로 올바른 협력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진 독자적으로 사고하는, 주도적으로 사고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생각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나눔에 있어서도 이 독자적으로 사고하는 역량의 준비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떻게 그 접촉점을 찾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